공부에 열중해야지 그런 사생활에 빠지면 안 된다. 어우, 이런 그 말 한마디가 그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진짜 여기 대학은 그렇잖아요. 같은 학교에서도 여기 대한민국은 뭐 다 친해가지고 결혼도 하는 것까지 가잖아요. 그 뭐라 그러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CC커플. 아, 그시야, 그 CC는 맞아, 맞아, 캠퍼스 커플. 북한에 그걸 상상할 수가 없죠. 제가 김책공대를 다닐 때는 그 갑자기 그 대학생 모자라는 게 생겨났어요. 원래 대학생들이 모자는 안 썼거든요. 그 대학생 그 양복에 넥타이 메고 다녔는데 그때 사춘기라서 한창 그 이성에 관심이 많을 때고 하니까 남자애들은 머리 많이 만진단 말이에요, 여학생들. 그 대학 앞에서 종문을 통과할 때는 꼭 모자를 쓰고 들어가야 돼요. 청년동맹에서 나와가지고 그 단속을 해요. 그 한 15분 정도. 그러니까 일부러 지각을 해요. 그 모자 안 쓰겠다고. 청년동맹 그 규철대들이 들어갈 때까지 종문밖에 멀리 아파트 뒤에서 계속 보다가 걔네들 다 철수하면 이제 지각해서 슬렁슬렁 들어가는 거죠. 저도 대학 가면 엄청 신나게 놀아야지, 연애해야지 그런 생각을 갖고 갔어요. 근데 이게 무슨 날벼락이에요. 대학교에서 연애 금지령이 있는 거예요. 정식으로? 네, 정식으로. 연애를 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저녁 9시 이후에 이성끼리 길을 가잖아요. 그러면 단속을 당해요. 그래서 둘이 무슨 사이인지 자청지청 얘기를 하고 우리가 아무 사이가 아니라는 걸 밝혀야 돼요. 지금도 그러네. 그래야만이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가는 거예요. 뭐 어떻게 말할지 아무 사이 아니라고. 아무 사이 아니라고. 설명을 욕,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어디 봐서 연인 사이 같냐 이러면서 그냥 막 두서없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진짜 참담한 대학교 생활을 했는데 3학년 때부터인가 이게 따라다니는 남자가 있는 거예요. 3학년은 사실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렇지. 1, 2학년들을 통제하는 사람들이 3, 4학년들이 그렇지. 네, 네. 사실 고참들은 괜찮거든요. 연애를 암암리에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따라다니는 남자가 있어서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따라다니는 사람인데 나 연애도 되냐? 그러니까 엄마가 아니 대학생이면 공부를 할 어르시지 무슨 연애를 하냐고 말 같지 않은 얘기 한다고 막 그러셔가지고 엄마가. 네 끝끝내 연애를 못했어요. 못했어요? 네, 네. 엄마 말 듣고? 좀 한으로 남아있어요. 뭐 그때 네가 엄마한테 뭐 사주팔자 맞춰달라고 그래가지고 아니 그때 네가 엄마한테 뭐 사주팔자 맞춰달라고 그래가지고 아니 엄마가 화를 냈던 거지 엄마한테 진도가 많이 나갔네. 아니 어머니 열린 분입니다. 열린 분인데 사주팔자까지 봐달라고 하니까 머리가 거짓인 거예요. 결혼을 봐달라고 하니까 연애가 아니라 결혼을 생각했어. 네가 잘못했네. 연인을 통제를 하지만은 사람은 또 숨길 수 없잖아요. 돌아갈 때쯤 되면 그때는 여자만 봐도 하도 또 내 애인 될 사람 아니냐 이런 생각. 자기는 통제하면서 어느 순간에 또 여자분들이 뭔가 또 이상할 때가 있습니다. 실습하다 보면 실습이라는 게 나가면 저희는 생물학부니까 식물원이 이제 대성산에 있어요. 그리고 유원지 가게 되면 그때 이제 두 명씩 타는 게 있는데 이 여자하고 탔는데 갑자기 뒤에서 꼬집으면서 나하고 타지 않고 왜 거기 타냐 뭐 이런 느낌. 그러다 보면 또 이제 또 드라이브도 하죠. 이제 그 대성강 드라이브. 근데 그때 이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우리 아버지가 하는 말씀 대학 졸업할 때까지는 절대 애들 친하지 말라. 왜냐면 종합대학 졸업하고 어디 배치 받을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결정된다면서 늦지 않으니까 절대로 덤비지 말라. 아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 네, 근데 그 서로 사랑한다는 이야기는 해보다가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직장 검사를 하고 뭐 두발 검사하고 뭐 아침에 몇 시 점호하고 이건 거의 군대 아닙니까? 대학 입학하면 학급 자체가 학급이 아니고 소대를 편성합니다. 군대처럼. 군대처럼? 학급이 소대예요. 그리고 학부가 뭐 대대가 되고 그러니까 종합대학은 연대가 됐어요. 그래서 학부 학생회장은 뭐 대대장, 대학 학생회장은 유단장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일찍 모든 생활이 아침 깨나면 나팔 붑니다. 종합대학은. 나팔 부면 내려와가지고 줄 딱 맞춰가지고 그다음에 운동장 돌립니다. 돌 때는 뭐 구호 외치면서 군대처럼. 매 달마다 한 번씩은 상학검열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학검열. 그 상학검열 할 때는 전교가 다 모여요. 옷차림부터 지어 이제 그 이게 뭐야? 예, 손톱 뭐 이런 것도 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 끝나고 나서 학생이는 체크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행진하는 거고 어찌 보면 모든 생활이 딱 군대와 같은